아, 자신감 좋아, 자신감 좋아. 아, 집중하시고요. 제가 준비한 코너. 자, 이름하여 감이 붙는다. 팍팍. 자, 자, 이 타로 카드가 다섯 장이 있습니다. 이 다섯 장 중에서 한 장을 뽑아서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질문들이 있는데 우리 최민수 씨가 그거 얘기하는데 그 그렇게 미안해. 우리 최민수 씨가 이 질문이 그러니까 참가 아무튼 더 간당간당하다. 아, 나 이 캐릭터 잡으려네. 그러니까 저 저기 좋은데. 아무튼 지금 저는 하기 싫었어요 진짜. 진짜 방송이 뭐고. 아, 내가 왜? 해서 남는 게 뭐야? 아, 끝나고 맞을 거 아니야. 안해 이거 안해 이거 하기 싫어요. 너 그래도 난 거야. 호동이는 옛날에 방송 뜨잖아. 내가 방송 뜨면은 저 멀리서 형님. 그리고 얘는 무릎으로 걸어왔어. 언제? 언제 내가? 어? 자, 질문 하나를 뽑아주셔서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본인들 예쁜 여기 있다 생각하시고 자, 다섯 장이 놓여있어. 하나만 골라주십시오. 이야! 정말 60만 원으로 사나? 이런 얘기가 공개가 됐었죠. 60만 원으로 어떻게 하늘 생활을? 60만 원으로 삽니다. 오토바이 기름값도 다 포함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술값도 포함이 되십니다. 아, 술은 끊었습니다. 아, 아니 그 혹시 후배들에게? 후배들 돈 많은 애 만납니다. 아. 근데 그 솔직하게 이렇게 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집에 계시는 부인은 뭐라고 해주십니까? 한마디만 합시다. 당신은 이 세상의 마지막 남은 히피라고. 근데 그것을 건드리고 싶진 않다고 합니다. 근데 오토바이를 타는 건 좋지만 또 이게 그 앉는 거와 바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정윤 씨가 만약에 다치게 되면 이거 대한민국 손실입니다. 자기가 안전하게 타는 거 자기가 저거 하는 거 이런 건 누구보다 잘 알죠. 어, 근데 누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참 귀찮습니다. 내가 눈을 뜨고 세상을 봤기 때문에 세상이 존재하는 거지.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세상이 없습니다. 내가 없으니까. 아, 근데 이 직원은 한마디는 내가 하지요. 내가 누구를 괴롭혀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아프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 나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나는 누구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스타 고민 해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행동마다 파격적이고 하는 말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스타의 고민을 어찌하오리까? 온다 들어 온다. 드디어 해답이 나왔다. 해답이 나왔어. 해답이 나왔습니다. 최민수 씨, 해답은 그냥 살아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을 그렇게 멋있게 하려고. 응? 아니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일반적인 사람들을 볼 때 굉장히 최민수 씨가 독특하고 특이하게 볼 수 있지만 길을 가는 사람을 보시오. 어떤 사람은 빨리 걸어가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걸어가고 이 세상이 다 똑같은 사람만 있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세상에 좀 독특하고 특이하지만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허전한 게 좀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연인 최민수 씨는 2007년 별 탈 없이 지금처럼 그냥 살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마지막으로 우리 무릎팟 도사와 금방진 도사가 더욱더 멋진 카리스마 최민수가 되라는 의미에서 무릎팍 무릎팍팍 무릎팍 무릎팍팍 무릎팍 도사가 만나요 무릎팍 도사가